way too many mistakes, but Los Angeles is my home. My hometown makes me homesick. Won't go as a book around trip. LA, everybody wears pasties, acting real crazy, cheersing to no baby. Above the water, learning how to be a better daughter. Don't know how you did it by yourself, raising a whole family without help. You let me go to find myself and found a way to send me out to LA. Everybody wears pasties, acting real crazy, cheers into no babies, yeah. LA, everybody has a sunroof, singing like they're trying to make the sun move, and I love it, I'm finally done running.자, 안녕하십니까. 저희 오늘 유튜브에서는 저희가 LA에 있는 한인타운에 대해서 좀 안내 좀 해드릴까 해서 예, 나와봤습니다. 이곳이 이제 한인타운으로 자리 잡게 된 거는 1970, 80년대 그때 자리를 주로 많이 잡았어요. 그때도 이제 이민들 많이 오셨고, 이제 그때 이민들 오다 보니까 아마 그 시체들이 이런 광고 같은 것들 보면은 상당히 촌스러울 거예요. 이 촌스러운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이분들이 이곳에 이민을 왔을 때 그때가 70, 80년대 우리나라 한국의 그런 어떤 백그라운드들을 그대로 갖고 오시기 때문에 어떤 배경이나 글씨체 특히 이런 것들이 좀 옛날 그런 70, 80년대 배경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한인타운이 이게 처음부터 한인타운이 아니었고요. 지금 이 한인타운 있는 것은 원래는 유태인타운이었습니다. 여기가 유태인타운이었던 것이 1964년대 왈처 사건이라는 흑인 폭동이 있었어요. 이 흑인 폭동이 있고 난 다음에 이곳에 살던 유태인들이 바로 이 베버리 힐과 한인타운의 중간 지점인 행복 파트로 많이 이주하였습니다. 지금도 이 한인타운 안에 약 건물의 약 한 50% 60%는 바로 유태인들이 건물 번호가 굉장히 많이 있는 곳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신 이 장소는요, 한인타운에 있는 우리 한국인의 이름을 딴 세계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김영옥이라고 하는 바로 중학교예요. 6, 7, 8학년 있는 학교인데, 이 학교에는 이름이 김영옥, 그 다음에 아카데미, 영옥팀 아카데미라고 이렇게 있거든요. 참고로 STEM이라고 하는 STEM인데 바로 이 약자거든요. 사이언스, 그리고 테크놀로지, 그리고 엔지니어, 그리고 매스, 이렇게 네 개를 집중해서 가르치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만큼 이 학교가 영재 학생들을 키우는 그런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김영 자, 이 학교는요, 한인타운 내에 있는 바로 또 다른 우리 한국분의 이름을 딴 바로 초등학교입니다. 바로 이분의 이름은 닥터 세밀리, 닥터 세밀리 메디컬 앤 헬스 그리고 사이언스 매그넷 엘리멘터리 스쿨이라고 적혀 있는데, 바로 이 학교는 과학과 메디컬, 의학에 특화된 바로 이전 초등학교입니다. 이 매그넷이라고 하는 건 자석인데요, 바로 이 LA 교육부에서는 이 매그넷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으로 이 영재 학생들만, 좀 특화된 그런 학생들만 모아서 가르치는 학교를 바로 이 매그넷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 자석에서 바로 이름을 따온 영재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이분은 1948년하고 1952년에 바로 런던과 헬싱키에서 바로 금메달을 안겨준 미국 최초의 바로 동양인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USC라는 미국의 남자주대학교 LA 근교에 있는 학교인데요, 아주 명문대입니다. 바로 이 학교에 또 메디컬 스쿨을 다니셨어요. 그래서 이제 의대를 졸업하고 바로 이비인후과의 또 전문으로 일하셨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1953년 우리나라 6.25가 터진 폐허가 된 곳에 군의관으로 또 3년간 한국에서도 역임하셨고요. 그리고 그는 1960년대 한국에서 수영 코치로도 또 한국의 수영 선수들을 또 육성했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찰스 킴이라는 이름의 초등학교입니다. 한인타운에 있고요. 바로 이 학교는 우리 한인 이름을 딴 최초의 바로 한인타운에, 아니 미국의 최초로 한국인의 이름을 딴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 학교는 2006년에 개교를 했고요. 바로 이 찰스 킴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는데, 바로 이분은 미국에 바로 이민을 그 당시에 온 거보다는 사실은 도망쳐왔죠. 한국에 원래 그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러시다가 독립활동에 걸려 활동을 걸리셔서 중국 상해로 망명하셨다가 다시 미국으로 오셔서, 그리고 그때 김영순이라고 하는 바로 이 천도복숭아를 최초로 만드셨던 바로 김영순 선생님을 같이 만나서 그 두 분이 바로 이 미국에서 그 리들리라고 하는 도시에서 바로 그가 농장을 각국을 일궜는데, 바로 그 돈을 한국의 독립운동의 전신이었던 바로 상해 정부에 가장 많은 후원금을 보내셨고 큰 운동을 하셨던 분이시고요. 바로 이분이 미국의 특별법을 국회의원에게 그거를 제안해서 만들어서 그 법에 의해서 미국의 541분이 바로 그 특별법에 의해서 미국에서 바로 영주권을 받았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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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잘 지냈습니까? 어,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어, 앉으세요. 앉아. 자, 이쪽에 앉아. 아, 편하다. 저 안 들어갈게. 아이, 상관없어. 몸을 조심해. 네. 어떻게? 뭐, 별일 없어. 어, 난 요, 모르는 거 시커멓게 타네.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 네. 기다리겠습니다. 닭발 하나 시켜다 보지? 아니, 아니, 지금 주문해야 돼. 닭발 하나랑 통닭 하나 일단 주시고요. 네. 닭발 하나, 통닭. 그 다음에? 네, 네. 계란? 이거 계란. 이건 그 다음에 조금 보자. 그거 보고 다시 남쪽으로 가지도 못해. 자, 그냥 우리 경험 하나씩 가자. 최악의 교통 상황. 날씨가 제일 안 좋아서 제일 고생한 거. 2007년도 8년도인데 올라갔어. 요세미티를 보고 인센티브 하니까 혼자서 따로 내려온 거야. 손님들 한 30명 정도 됐어요, 인센티브. 30명 타고 내려오는데 거기 그 그레이시어 올라가는 데 있죠, 거기. 거기가 그때가 4월 정도 됐는데 추웠어, 밤에는. 근데 거기 내려왔는데 그 차가 이상한 거야. 길에서 마리아가 잠깐 세워야 된대, 거기에. 세웠는데 차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거야. 형 전화도 안 켜져. 다른 차들 다 내려갔어. 밤은 돼서 이제 껌껌하지. 다 포기했지 이제는. 그래갖고 먹을 거 다 꺼내라 가방 안에. 술 다 꺼내자. 그래갖고 거기 앞에서 모닥불 피워놓고 그 파크레인저한테 얘기했어. 거기다 모닥불 피우겠다 이렇게 모아갖고 우리가. 사람들 다 서있으니까 모닥불 피우고 소리고 안주고 다 나온 거야 가방에서. 그래서 거기서 노래 자랑한 거야 내가. 형님들 그때 재밌었어요 우리. 근데 이게 미국은 특징이 이게 특징상 거리가 멀잖아. 한번 차가 고장나면 다음에 버스 오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선배들한테 교육받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무조건 차가 퍼지면 한두 시간 안에 절대 안 온다. 버스는 올 수가 없는 거야. 빨리 와야 4시간, 5시간. 아니 최장은 그러니까 9시간인데. 그러니까 뭘 하라는 거 아니야? 나는 나는 그때 6시간 움직이라는 거야. 나는 9시간인데 뭐하 운이 루 밑에서 퍼졌어. 손님 그런 내가 그 얘기를 안 해. 아니 이게 장갑 끼는 거 봐. 이거 쿠션 주는데 이거 충격 진짜 많이 써. 기억이는 또 여기 좋아. 아 그리고 너 일본 형 알지? 알지 않아.
안을 좀 벌려주면 안에 비주얼이 그렇지 유튜버 다 됐네 7 Cause when we're together It feels like we're in heaven If it will get dark You'll be my million stars I know I can lean on you Ooh, you catch me like a leaf Falling from a tree If I be a shooting star You make a wish No, I don't fake this kind of feeling Never felt so real My heart is on the table Cause you're my everything I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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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Cause when you're around I know it's true The way you make me feel is so good baby So good, so good Every single day we spend apart I wanna be with you Baby take my hand, hold it tight just like you do Feels so good, so good When I wake up in the morning and I see your face I'm becoming blind by your dazzling grace What a beautiful feeling to be close to you There's nothing else I wanna do Ooh, and from the fields of flowers you chose to pick me You're spreading sugar on my misery And I don't fake this kind of feeling never felt so real안녕하세요. 가이드 TV 애청자 여러분. 저희 가이드 TV에서 프로듀싱, 편집, 영상을 맡고 있는 기다리 아저씨입니다. 여기는 제 아들 이톱이에요. 인사해. 안녕. 인사했어? 인사. 안녕. 토비, 저기 봐. 토비. 저희가 사는 곳은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고요. 오늘 날씨도 좋고, 그래서 부지런히 영상 만들면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간단하게나마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저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게시판에 글이라도 좀 올리고 인사라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럴 여력이 아직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두 달이 안 됐거든요. 저희가 어떤 큰 목표를 갖고 시작한 건 아니고요. 팬데믹이고 그래서 뭔가 희망적인 일을 좀 해보자. 그래서 시작한 일인데 나름 보람을 갖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또 뭔가 사명감을 느끼고 이 일을 좀 계속 꾸준히 해보려고 지금까지는 그런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아니었다면 저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팬데믹 때문에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또 희망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더욱 가족 간에 끈끈해졌고요. 또 가까운 사람들과도 또 끈끈해졌고 여러 가지로 사랑을 키우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늘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가이드님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가이드TV 많이 응원해 주시고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토비 안녕. 빠이빠이. 토비 빠이. 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baby. So good, so good. Every single day was bound apart. I wanna be with you.